지금 한국갤럽의 이 수치를 놓고 보면 지금 이 행태를 계속해 나간다면 김건희 씨 막 갑자기 마포대교 나와가지고 막 사진 찍기 노래하고 막 이 그냥 뭐 참 덥다 더워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. 얼척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. 그 갤럽 조사의 네. 그 이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이 세 가지가 네. 딱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의정 갈등이에요. 예. 두 번째가 민생 경제 못 챙긴다. 세 번째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민생, 그 다음에 소통. 근데 거기에 이제 의정 같은 의료개혁 부분들이 국민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. 예. 특히나 60대, 70대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, 생체적으로 이 병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이게 병원이 멈추면 생명이 멈출 수 있다는 위협이 더 심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념을 떠나서 윤석열이라는 이 정부에 대해서 아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위협이 전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. 김건희 여사 문제가 3%로 올라와 있군요. 지금 9월 10일부터 12일 조사, 갤럽 조사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명확하게 3%대로 딱 올라와 있고 의대 정원 확대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게 가장 높습니다. 18%. 경제, 민생, 물가. 그러니까 이제 몸에 닥치는 것, 체감하는 것 이걸 가지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. 아니 요즘 마트 가보세요. 살 게 없어요. 못 진짜? 사요. 살 수가 없어요. 푸릇푸릇한 거는 아예 손도 못 대. 푸릇푸릇한 거. 푸릇푸릇한 거. 너무 비싸. 저도 마트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가가지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럼 물가는 2%라고 뭐 막 내려왔다고 막 이러죠. 수치로 국정운영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장바구니라는 거. 그다음에 현장에 한 하루 이틀만 돌아다녀봐도 아니면 우리 선배님이 얘기한 대로 마트가 장 한 번만 봐도 본인이 알 거예요. 근데 그럼요. 이게 지금 수치가 야 좋아지고 있습니다. 2.2에서 또 1.8이고요. 이걸 갖고 장난하는 겁니다. 이게 국정원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나요? 그렇죠. 안 되죠. 네. 거기에다가 본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다 흐트러뜨렸잖아요. 근데 흐트러뜨렸으면 그 당사자인 김건희 씨는 좀 이 말하자면 낯이 있으면 나오면 안 되는데 마포대교를 횡보하고 우리가 자중자숙이라는 말이 네, 자중자숙이라는 게 없어요. 네. 아이 지휘를 하시더만요.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. 봐봐요. 죽고 사는 문제, 먹고 사는 문제 다 안 되죠. 거기에다가 공정과 정의도 없어요.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만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20%가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마포대교 난간을 올려라.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좀 엄청 저는 저 사진 보면서 하나 죄송한 게 얼척이 없긴 하더라고요. 이게 네. 18장이었나요? 그죠? 네. 네, 18장. 정면 사진 하나도 그만해. 없어요. 그거 왜 그런 거야? 이게 다 뭐냐면 네. 아시잖아요. 좀 못 뿌린 화보 찍을 때 화보 옆으로 찍을 찍죠? 때. 예, 예. 그런 거예요. 다 보면은 정면 사진 하나도 없다는 걸 보면 이분은 격려하고 뭔가를 이렇게 위로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본인 그 사진 찍으러 간 거죠. 아니, 이 사람 평생에 살아온 그런 느낌. 예. 돋보이고 싶어 하는 그 저 사진, 마음. 돋보이고 싶어 하잖아요, 지금. 안나라는 무슨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? 평생 그 저 배수지 씨 나왔던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평생 거짓말로 살다가 추락하는 한 여인의 삶이 있었죠. 그렇죠.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생이 이렇게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하고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다는 게 마포대교 난간 올리는 겁니까? 아니 권익위 국장 아니 죽을까 봐 아니 권익위 국장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마포대교를 실제로 안 가보신 분이에요. 마포대교 자전거 타고 걸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해외처럼 뭐 독일 사례도 있고 독일도 저 대교 바로 밑에 보행자 도로가 또 따로 있죠. 그렇게 많이 돼 있죠. 네. 천들이 낮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뭔 건물이 그러면 건물 높은 건물은 다 짓지 말아야 되겠네. 자살률 낮추려면. 뭐 그런 식인 거예요. 서강대교랄지 뭐 다른 대교들 다 가보잖아요. 마포대교보다 낮은 대교들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마포대교 난간을 높여가지고 자살률을 뭐 막겠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본인이 행안부 장관이야 서울시장이야 뭐야 본인이 예산 집행권이 있어 뭐가 있어
왜 저렇게 나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아주 저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뭐라고 무슨 자격으로 내리는 거야? 그런데 자살률을 네. 낮추는 게 근본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그렇죠.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아니 사람이 떨어 죽을 곳을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자살 예방 대책이에요? 네.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각각 서울에 있는 다리에 보면은 그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전화기를 두고 거기다 문구 같은 걸 그렇죠, 붙여두고 그렇죠. 있잖아요. 네.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해놨는데 난간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안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대책도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말입니다. 과거에 그 대통령 영부인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보세요. 김정순 여사가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수해 입은 데 가가지고 같이 그릇 씻고 빨래하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. 그럼 봉사였다고, 봉사. 그렇지. 전 봉사가 아니잖아요. 가가지고 현장 점검하고 시찰하는 거잖아요. 대통령 놀이. 그러면서 사진 찍기 놀이하고. 대통령 놀이한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오는데 마포대교를 넘어왔어요. 예. 그러면서 이 생각을 했죠. 마포대 넘어오는데 이 양반이 왜 왔지? 이게 이제 자살 예방이라 하는데 말씀한 대로 다리에 난간을 높인다고 자살할 사람들이 꼭 거기에서만 자살하나? 자살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렇죠. 모든 그 건물 다니면서 그 높이라고 할 거예요.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포인트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아까 그렇습니다. 우리 손님이 얘기했듯이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가 그렇습니다. 희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다 너에게도 지금 마지막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내일이 너한테 뭐가 있으니까 살아라. 나는 희망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게 맞지 지금 다리 와서 난간 높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지시하는 거 이건 보면 지금 그 무혐의 받고 나서 기세등등한 거고요. 그리고 저는 디올백 명품백도 그렇고요. 저는 도시모터스 도시모터스요. 별로 네. 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는 별로 신경도 안 쓸 겁니다. 왜냐면 검찰이 이미 아 내 밑에 있구나 부르면 오고 핸드폰도 내가 뺏을 수 있고 출장도 받고 황제조사 받는데 뭐 이거 뭐 그 사람이 유죄 나왔다고 내가 뭐 나를 기소하겠어? 예.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예. 전 그렇게 의제가 됩니다. 그 친구는 김건희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요게 그렇게 그냥 넘겨질 사건은 아닙니다. 예. 예. 저도 과거부터 쭉 얘기해왔던 예. 것이 디올백 문제는 예. 뭐 입법적으로 봤을 때 뭐 법리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거나 하는 거는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하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다. 이게 핵심적인 예, 거고요. 이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. 근데 왜 디올백을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도이치 주가 조작을 뒤로 빼느냐. 예,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 좀 살려주십시오, 저 좀.